그러니까 라인은 대신에 네가 더 낫지 않아? 뭐? 내 라인보다 네 라인이 더 낫지 않아? 어묵잖아. 아, 누나네는 아니, 이게 아니고 네 라인을 보여줘야지. 내가 앞에 가라고? 어. 내가 네 따라가라는 거야, 뭐야? 앞으로. 아니, 저희 프라이님이 대신에 따라가고 네. 내가 찍고 있는데. 어. 내가 찍고 있는데 따라가. 가요 가요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프레 먼저 가. 아 라인 잘 봐요. 아씨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사람 되지. 사람. 에이씨, 우와, 우와, 망했다, 망했다, 씨. 뒤에서, 이거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 뒤에서. 아,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이만큼 뒤에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번 질리고 못하면 뒤에서 다시. 내가 먼저 쫄아올게. 와요. 이건 저거야. 저것만 집으면 돼. 오 힘들어. 오 씨. 오. 제가 잘라 붙이네요. 가자. 더 없는다. 오, 씨, 뭐야. 어, 옆길 있었네. 아유, 어느 가도 있지. 옆길 있었네. 아따. 씨. 이거. 내가 보고 들어갈게, 보고. 보고할게요. 아. 가세요. 내가 오늘 뒤집어 주겠다 내가 진짜. 아 씨. 바로 내려가요? 그냥 내려갈게요. 계속 가. 안 들어가. 내가 쓰더라도 그냥 가.
우와. 와, 잡았겠다. 와, 와, 네가 안 된다. 오. 여기서 바로 내려야 이 힘들지. 아, 야씨. 안. 좋습니다. 아, 한 번. 커브를 크게 틀는 거야. 크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아니, 돌라고 했는데 길이 안 보여 갑자기. 응. 아, 나 돌긴 돌았는데. 어, 한 번, 먼저 하자. 내가 늦게 갈게, 그냥. 아, 팔 아파. 아이씨. 왼쪽? 왼쪽으로 가나? 가도 돼? 아씨, 뭐야 이게 왜? 오씨, 순간 탁 나요 그냥. 오케이. 오 힘들어. 오. 라인 좋아, 오케이. 와, 따씨. 아이고. 아. 뭐냐면요. 지금 이게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얘가 그립이 여기 걸려야 돼요. 최소한 여기 걸려야 되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원래 여기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잡히면 맞아. 이상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 근데 가다 보면은 지금 직접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잡아요 브레이크를. 아, 조순으로? 얘 여기 놓친다고요. 세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당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월타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 자전거 이거 간격으로는 별로 넓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 브레이크 가이드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상태면은 넓진 않아요. 지금 형님 손 크기 대비하면은 저도 맞으니까 저번에 지금 잘 지금 맞거든. 문제는 가다가 보면 자꾸 들어오다 보면은 얘가 어디냐면 편안하게 타겠네. 브레이크를 간 다음에 브레이크 급사를 내려가고 브레이크 넣는 지점에서 앞 브레이크를 딱 그걸 제동을 해주고 그냥 놓고 근데 꽉 잡고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 락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속도가 나더라도 처음에 진입 속도를 조절해서 아까 성곽계단 같은 데도 진입 속도를 조절해서 그대로 가되 앞 브레이크는 이제 놨다 졌다 하면서. 아. 근데 이게 탁 바뀌는데 박아버리면 가거든. 아, 이게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래도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거 놨다. 잡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다운치는 중에도 돌에서도 이렇게 꾹 잡고 가면 안 되고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락 걸리게 아픈. 그리고 D도 잡았다가 D가 속도가 안 나서 안 따라오잖아. 그럼 쏠려버리잖아. 이런 경우 어디냐면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킹을 뭐냐면 이거 이렇게 여기서 놨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엄청 계속 잡고 있지 말고 진짜 어렵다. 역시 내가 너무 없어. 아니 그냥 이거는 뭐 이거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원핑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보통 주행할 때 안에 쳐주고 먹고 보러 가실 때도요 계속 여기서 원핑거 속도가 여기 걸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묶여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그립 있죠. 이거 얘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대부분 자전거 타잖아 그러면 이거 놀고 있거든. 사람들 다 대부분 이거 놀아요. 이거 딱 잡아야 돼. 잡아야 되거든 이거. 이 상태에서 원핑거가 딱 걸려 있어야 돼. 이게 이거 무조건 묶어야 돼야 돼. 이거 난코치한테 가면 이거 이렇게 그립은 여기 이거 밀고
이걸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 여기 여기를 끝을 딱 락을 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얘가 이제 이거는 항상 붙어 있고 직관적으로 잡아도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돼. 항상.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 걸고 있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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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항상 걸치라고. 그래야 자세가 유지돼. 그리고 이 자세만 유지되면 이 각도만 딱 나오면 락은 절대 안 걸려. 안 거꾸라지니까 이걸로 버티면서 내려가는 거지. 대신 브레이킹은 이렇게. 이거 이걸로 버티는 거지. 여기 특히 오른쪽 여기 찍히잖아요. 이거 입방 입방으로 그러니까 둥글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사진도 보면 요 내려올 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 얘나 얘들 사진 보면 그게 좋은 자세. 그래서 여기서 무릎과 팔과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서스펜션을 주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쫙 갔는데 쪽에 피고 가다가 오잖아 받치잖아. 받치면 받고 자르는 놓고 받고 놓고 몸 서스펜션. 저는 쉬고 쓰고 있어요. 아까 얘가 나보고 부드럽다 했던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가 튀기더라도 몸이 받아주니까 자전거 안 쓰고 있어. 그리고 이거 여기서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노면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아, 그렇죠. 예. 선수들도 보면 이런 데서 오면 이거 몸은 일정한데 이 자전거만 이러잖아. 오, 어쩔 거. 고. 하나 더 있지 않나? 고. 고. 앉아. 아이 저기. 그래서 여기는 딱 여기서 그대로 걸려 이렇게 그대로 걸려 있어야 돼. 사람이요. 우와. 오, 시끄럽네. 나무 조끼. 아, 길이 아직 정이 안 되네.
뭐가? 기아 변속. 야, 기아 변속 말을 해줘. 아니, 이거 알아서 해야지 뭐. 아무 좀 와서 돌리지 마. 기아 그렇지. 알아서 해면 되지 뭐. 라이트 1번. 오. 어우, 넘어졌어. 재밌지? 어. 넘어졌어요? 안 넘어져. 넘어지면 어때요? 잡아야지. 오! 아, 내가 잡 뭐라고, 뭐라고? 이거 막, 이게 연보랑 올라가는데? 아니야. 여기 있다!